안녕하세요. 아름다움의 차이 의원 조원진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오늘은 이제 턱 밑을 줄이는 주사인 브이올렛 주사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저는 처음에 이 브이올렛이 이제 대웅 제약에서 만들어서 나왔을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. 되게 인기도 많고 엄청난 호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조용합니다. 아는 분들만 맞는 주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브이올렛이 왜 인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제가 어떤 포인트들에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. 네, 브이올렛 주사의 성분은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우루사 성분 유명하죠. UDCA 우루소 데옥시콜산. 여기서 우루솔 뺀 거예요. 데옥시콜산이라고 하는 담즙산 성분의 하나입니다. 우루사 갈아서 만든 주사 아니에요. 일단은 비슷하긴 하지만 우루사 성분은 약간 친수성이 약간 다른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체에 작용하는 그런 담즙산이고 지금 브이올렛 주 성분으로 쓰는 데옥시콜산은 기름기, 친유성이라고 하는데 기름기를 녹여주는 유화작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담즙산입니다. 그래서 약간 두 개는 비슷한 듯 다르다는 거. 근데 이게 어떻게 착안이 됐냐면 인체 내에서 이렇게 기름기가 들어오면 그걸 잘 콜레스테롤을 포함을 해서 흡수를 시켜줘야 되잖아요. 이걸 이제 유화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 성분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체외에서 이 성분을 그러면 지방세포에 주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. 이 지방세포가 지방막이 녹으면서 지방세포가 파괴됩니다. 파괴되고 이로 인한 그 염증 반응도 함께 일어나게 돼요. 이렇게 돼서 아디포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지방세포가 그냥 녹는 라이폴라이시스가 아니라 아디포사이토시스, 아예 세포 괴사가 일어나게 돼요. 그래서 마치 지방 흡입을 하는 것처럼 턱 밑에 있는 지방세포 수, 절대수 자체가 줄게 됩니다. 그래서 정말로 다시 이제 뭐 엄청나게 살이 쪄서 원래 있던 지방세포가 막 뚱뚱해지지 않는 한은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되게 하는 그런 지방 개선 치료제인 거죠.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예전에 이제 엘러간사,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사에서 벨카이라라고 출시가 됐었죠.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고가에 너무 좀 200만 원이었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고가의 시술이어서 다들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함부로 시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 돈이면 수술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니까요. 그런데 이제 대웅제약에서 브이올렛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할 만한 가격으로 이제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브이올렛이 나왔을 때 엄청 인기가 많을 것이다. 되게 사람들이 많이 원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이제 생각보다 대웅제약 힘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튼 별로 이제, 아는 분만 아는 그런 주사가 되어버렸는데, 어쨌든 턱 밑살에 대한 고민 되게 많으시잖아요. 다들 V라인, 그 턱 밑 접힘, 앞에서 봤을 때 늘어진 그런 느낌들 이런 거 해결할 때 정말 치료제이기 때문에 1번 순위로 고려를 해봐도 되는 시술입니다.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래서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브이올렛 턱 밑살 개선 치료제 이 주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. 이후에 이 주사가 어떤 분들이 더 효과가 있고 이 주사가 어떤 부분에 위험성이 있는지 주의사항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네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차이 스토리로 예뻐지세요. 안녕.